뭐부터 만들어봐요.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녀는 닫을 것이다. 그녀가 닫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close 뜻이 뭐예요? 닫다니까 여기에 be 없이 왔죠. 그럼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것이니 Will she close? 문장 완성. 오케이, 뭐라고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그 가게란 말을 또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언제 닫을 것이다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will close it at 7. 뭐라고요? 제발 이 모양을 잘 만들잔 말이에요, 지금. 됐습니까? 양념씨, 미래를 표현하는 will 뒤에 하다가 와야 되고. 얘뭐 대신 왔는지 알죠? at 7은 7시에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룹니까? 언제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ell, we should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 it at 7. 오케이, 계속해서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누가 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다가 어두워질 것이 다가 되는데 누가 어두워질 것이다요?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죠. 자, 선생님이 누가다 하면 보통은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제일 뒤에 있는 거랑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얘는 언제입니다. 언제? 오늘. 무엇이 누가 하늘은?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건 오늘은 어두워질 것이다가 아니고요.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입니다. 짝을 잘 맞춰줘야 돼. 누가다를 만들 때.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거하고 제일 뒤에 있는 거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맞는 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더 하늘이 투데이입니까? 더더 스카이 will dark. 그래서 dark의 뜻이 뭐니까? 뭐라고? 어둡다. 그럼 dark sky 하면 뭐예요? dark sky. dark sky 하면 어둡다 하늘입니까? 다크의 뜻이 어둡답니까? 그럼 다크의 뜻이 어두우니까 지금 the sky will dark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는 the sky will dark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자, 서희, 그쵸. 동영상을 봤다고 했는데요. 선생님 설명은 제대로 안 맞네요. 자, 양념씨 뒤에 뭐뭐 하다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원래 모습으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원래. 양념을 뿌려주는 대신에, 원래 모습대로 해서 와.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동영상에 이런 얘기 합니다. M is R을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계속해서. 비동사라고 부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M is R의 원래 모습이 뭐기 때문에 okay. Will is dark 이런 게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다. is가 아니고 뭐 와야 되는 얘기예요? 동영상 보고 꼼꼼하게 공부했는지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멍하니 있어주고 뭐 선생님이 보라니까 틀어놓고 내가 본다 이랬는지 선생님이 다알수 있죠. The sky will is dark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희가 두 가지를 모르고 있어. 첫 번째 양념씨 뒤에 하다가 와요. will 제일 처음에 will dark라 그랬어.
그거 하면 안 되고, 어떨 때 B를 넣고, 어떨 때 B를 넣지 않는지 계속, 처음 계속해서 그놈의 귀에 딱정이 앉는 무슨 씨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씨냐에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응? 오케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예요? 그래서. The sky will be dark. 그럼 첫 단계, 하늘이 어두워질 것인가요? 위에는 뭐? B will be dark. 자, 그래서 그녀가 닫을 것이다가 뭐였어? 그녀가 닫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누가 다 이러면서. 그녀가 닫을 것이다가 시위에 끌어주고 그녀가 닫을 것이니는 그건 뭐였어? Will she close죠? 양념씨만 앞으로 가고 뒤에 뭐뭐다라는 뜻은 남아있죠 여기에. 그쵸? 앞에도 똑같았어요. 첫 번째 문장 뭐. 나는 너는 살 것이다부터 만들어봤죠. 넌살 것이다가 뭐였어요? 너는 살 것이다. You will buy였죠. 그 누가 다 이랬어요. 근데 너는 살 거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Will you buy? 이랬죠. 그쵸? Will you buy?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그럼 아까 하던 문장으로 되돌아가서.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였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The sky. So, 누가 다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니는 뭐겠어요? 그렇죠. Will the sky be dark 하겠죠? 계속 뭔가 똑같은 규칙이 선생님이 동영상에도 계속 뭘 계속 똑같은 거 알아? 나중에 지겨울 텐데. 하도 똑같은 거 해가지고. Will the sky be dark지? Will be dark the sky입니까? 뭐 전부 다 이사 갑니까? 한꺼번에?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니까 뭐라고요? Will the sky be dark? 문장 완성. 다시 안 들려. When? 왜, will the sky be dark? 이거 남았네요, 이거 하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더 스카이가 하늘이니까 그것이 몇시몇 시에 오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양이염씨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했어요. 투데이가 뭐뭐 하답니까? 그래서 뭐? 헤이, 소희야, 저기 오늘 한참 동안 앉아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뭐를 잘 모르겠어요. 뭐를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을 꼼꼼히 봤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응? 선생님이 그 동영상에 보면 여러분들 일시 정지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해 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응?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있었습니까? 응? 먼저 대답해 본적 있어요? 문장이, 선생님 보면 그 수업할 때 보면 문장이 이렇게 안 나오다가 자꾸 보여주잖아. 가려져 있는 거 보여주잖아. 응? 그거 선생님이 공개하기 전에 먼저 말해본 적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그게 나오고 나서는 이해가 됐나요? 문장이 나오고 나서, 아,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다 알게 되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성취도를 조금 더 높여서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섯 문장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